여가, 나 할 말 있는데. 나 너 좋아해. 미안해. 이런 말 해봤자 부담 만들 텐데. 알어. 진혁이 너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또 이런 쪽도 아니라는 거. 그치만 졸업하기 전에 어떻게든 내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어. 그냥 이게 다야. 나 미련 같은 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갈게. 야 잠깐 민선호, 거기 서봐. 아 빨리. 진짜 그게 다야? 고백만 해갖고 만족해? 진효가, 솔직히 너 나랑 한번 하고 싶지? 혼자서 딸 칠 때도 내 생각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아이, 남자끼리 뭘 숨겨 그러냐? 괜찮아. 진효가, 근데 너 기분 안 나빠? 기분? 당근 나쁘지. 그러니까 맞박이 오바이트 쳐발리기 전에 얼른 콕 대져버려, 호모새끼야. Possible de se sentir triste quand on mange un gâteau. En général, vous l'avez peut-être certainement remarqué, au cœur du bonheur, les gens ont toujours des envies de gâteau. C'est presque instinctif, n'est-ce pas singulier? Bonjour à tous, Jean-Baptiste Evan. Pour ce dernier volet, j'ai envie de vous parler d'opéra. Étrangement, il paraît que notre opéra effraie certaines personnes à la simple évocation de ses ingrédients. Chocolat, beurre, crème fraîche. Il faut pas avoir peur des bonnes choses comme cela. Sont-ce les ingrédients qu'ils contiennent qui vous effraient tant? L'amertume d'une fine et délicate couche de chocolat noir, associée à la puissante saveur du café, viennent intimement se mêler en une parfaite harmonie. Un véritable résumé de la vie. Vous goûterez bien une tranche de vie. Cependant, prenez garde. Tous vos sens, votre âme même, n'oublieront jamais le bonheur intense que pourront leur procurer la découverte et la dégustation d'un tel opéra. Une étrange addiction, dirons-nous. Pour retrouver cette saveur, votre souvenir vous emmènera jusqu'au bout du monde. Plus qu'une saveur, c'est comme si une petite voix vous rappelait à elle. Malgré tout, vous succomberez bien à un petit morceau. Tignogne, il y a un socle.
너 얼굴 좀 자주 보여줘. 그렇게 좋으세요, 엄마, 어머니? 밥은 집밥이야. 예. 집에만 있어봐. 하루 세끼 요리로 바칠 텐데. 저 아주 회사 안 뒀어요. 뭐? 뭐? 한 2년 잘 다니더니 그래? 잘 됐다. 이참에 아예 애비 회사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게요. 케이크 가게나 하나 차려볼까요? 뭐야? 어? 너 단 거 싫어하잖아. 손님들이 거의 다 여자잖아. 이 녀석이. 헬미가 좀 보태줄까? 얼마면 되겠니? 워낙 기술자부터 구해줘. 됐어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무슨 소리? 내가 요리 연구가 아니니? 엄마한테 맡겨. 그렇게 되나 또?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선우입니다.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시라고요? 아니, 뭘요? 파리에 계실 땐 물론이고 무인, 쿠키몰이, 가루, 한국수 열풍을 일으킨 가게들은 전부 다 그쪽 손을 거쳤더군요. 이 방면에선 가히 전설의 명인으로 통하시던데요. 그건 좀 과장이고요. 어쩌다 보니 거쳐간 가게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1년을 못 가서 다 잘리셨다고. 아, 위엔에선 종업원들 간의 폭력 사건이 있었죠. 그쪽 때문에. 쿠키몰이에서는 지배인 자살 소동이 있었고요. 그쪽 때문에. 가루에선 사모가 칼부림까지 났더군요. 사장이 바람이 나서. 쪽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얼굴 붉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당분간 그쪽이랑 저 둘 뿐이니까요. 아니, 그게 그것도 좀 위험한 게, 실은 사장님 처음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딱 제 스타일이라서. 이런 식이셨어요? 아무한테나 무식하게 막 들이대고 보자 그런. 아니, 들이대긴요. 전 어느 직장에서건 누구한테 먼저 손끝 하나 댄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들 어느샌가 저한테 푹 빠져있더란 말이죠. 그 절 좋아하고 말고는 그 사람들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전 마성의 게이예요. 정말인데? 마성의 게이요? 그런 띵빵을 얼굴 하셔갖고 마성의 개그네요, 진짜. 별 수 없네요, 그럼. 아니,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아니, 저기요. 되게 고3 졸업식이었지, 아마. 교복 입고 여 처음 들어서는데 뭐 다들 한방에 뻑 간기야. 뭐라 카노, 새끼가 막 줄줄 흐른다 카노. 그때 여튼 잘 빠진 놈이랑 그 눈이 딱 맞아가 호텔로 바로 직행했거든. 그 자식 첫 경험이었던 선우한테 푹 빠지가 3년 내내 울고불고 막. 그 흐른 선우가 좀에만 마음에 들어한 티만 내잖아. 그럼 뭐 게이고 노말이고 막 은총받은 신도 마냥 찍었다 하면 그냥 다 넘어와. 마성의 게이, 민선우의 전설. 죽이제. 저런 아들은 마 다 같이 공유해야 돼. 마 그러이 적당히 놀다 순수히 떨어지라. 마스터, 이 사람은 아니야. 뭐라 카노? 어차피 뭐 너무 웃긴데 대기면 100 다 너무 많나? 그 고등학교 때 친구인가 뭔가 그 정신 나간 놈 빼고. 좋아했던 애가 있었는데 고백했다 제대로 차였거든요. 뭐라 그랬더라. 기분 더럽다고 했던가 나가 죽으라고 했던가 아무튼 뭐 가물가물한데요. 아무튼 그때 꽤 쇼크였어요. 진짜 죽을 결심도 했다니까요. 그러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질러나 보자 싶어서 여기 왔는데 지금은 그 자식 같아. 완전 땡큐지.
가시려고요? 예. 가세요,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죠. 영업시간이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뭐 이런 데 올 시간도 없어질 텐데 마음껏 놀다 들어가세요. 이옷 지난달에 6개월 할부로 구웠어요. 프라다 바지 한번 일시불로 사보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잘해볼까 하는 거야. 그래서요? 그니까 괜히 나중에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해버리죠. 어차피 하게 될 거. 오바이트 처벌되기 전에 얼른 콱 퇴장하려 허무 새끼야! 라고 말한 거 기억 안 나? 네? 널 유일하게 찾다는 그 정신 나간 놈이 바로 나라고! 사방열반 김진혁! 네가 그 김진혁이라고? 그래, 너보고 돼지라고 했던 바로 그 놈이다. 나 몰랐어. 진짜 생각도 못했네. 야, 야, 세월이 무섭다더니 너 제대로 사갔구나. 집어쳐라. 그 마성인지 뭔지 나한테 씨알도 안 먹히니까. 뭐야, 그럼 진짜 잘 됐네. 너라면 더 이상 잘릴 걱정 없잖아. 나한테 절대로 안 넘을 거 아니야. 기분 안 나쁘냐? 너한테 그렇게 쌍욕을 먹였던 놈 밑에서 일하는 건데. 말했잖아, 너한테 땡큐라고. 그 소리 아니었음 아마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지도 못했을걸?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들끓게 만들어줄게. 진짜냐? 그래, 잘하시겠지, 전설의 명인이신데. 응. 잘해보자. 그만 좀 놓치, 이 자식아. 이상하네. 왜 너한테 안 통하지? 통해야 되는데. 에이씨. 너 빨리 나가. 선우 씨. 아, 빨리 안 나가? 뭔데 지랄이야?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야, 사랑이 무슨 죄냐? 뭐? 너? 뭐 이 시험 새끼야? 에이씨. 아유, 재수없네. 선우 씨. 아유씨. 더 이상은 안 넘어가.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먹잇감을 찾으려는 속셈이겠지. 어쩌냐? 뭐 내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지만. 아니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여자랑 일 못하겠다며? 기분 나쁘고 불편해서 눈물 삼키면서 남자 새끼들 막 구해놨더니만. 와, 이게 몇 명째야. 말했잖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걔들이 나 좋아하는 것도 내가 여자 무서워하는 것도. 그 뻥을 언제까지 믿어야 되는데? 어? 야, 이거 봐봐. 귀엽지? 죽이지? 우리 가게 미지를 확 개선시킬 여자애를 뽑을 거야. 이쁘고 상냥하고 섹시한 데다가 날 좋아하려는 말이야. 나 여자랑 일 못한다 그랬잖아. 주지 않아 그런 말. 바보라면 뭘까. 나 여자랑 한 공간에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 일하는 게 좀 무리거든? 어이, 사장은 안 돼. 알아서 적응하셔야지. 하지 말랬지. 딱 지금 너처럼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잘생긴 놈들로 갖춰줘. 여자 말고. 명인의 말씀이다. 명인의 말씀. 명인의 말씀이니까 참고. 아니, 여자가 어떻게 무서워? 누군 없어도 미치겠구만. 에이씨. 그 사이 주방엔 선우가 내놓은 신제품 케이크만큼 새로운 남자들이 다녀갔고 난 도돌이표 같은 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혼자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왜 저딴 새끼를 고용해가지고 진짜. 명색이 사장인데 언제까지 서빙 신세야 진짜. 짠. 너의 그 무자비함과 타오르는 분노에 내 사랑을 다져넣어 구웠지. 지랄.
뭐냐 이거? 샬롯트 오프와르. 샤를 뭐? 서양배 무스 케이크. 먹어봐. 어때? 다음에. 그 옆에 것도. 달아. 케이크 주제 달면 장땡 아니야? 너무한데? 삼겹살에 소주 취향인데 기집애들이나 먹는 이 땅을 어찌 알겠냐 내가. 너 사장이잖아. 천재 파티셋이라면서요. 네가 먹고 맛있으면 된 거 아니야? 잠깐만. 나 진짜 그냥 달어? 케이크를 먹으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냐고? 있지 그럼. 손님. 아 진짜.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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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어서 오세요. 맛있겠다. 배고파서 욕 나올라 그래 씨. 그것도 전엔 처먹었다. 야 교복 터져. 근데 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좀 가. 안녕. 아니고도 아까도 계속 먹어서. 아씨 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오빠라고 부르면 가르쳐 주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오빠? 그야 다 맛있지. 빨간 것도 맛있고 검은 것도 맛있고. 아저씨 이거 다 주세요. 다? 다. 다 맛있죠? 난 안 먹어. 야, 야, 빨리가. 야, 천원 먹거든. 안녕히 계세요. 오빠, 아저씨, 아저씨. 야, 오빠 깎아줄게. 안 비싸. 타르트 쇼콜라 밀푀유 오프레즈 엉크주 주지마라 라크테 하나씩. 엉크주. 네, 나레칸 오른쪽에서 세 번째. 예.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서 장사 접고 싶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변경 얘기했지? 알코올 알러지라. 어? 술 들어간 건 노라고. 어? 뭐야? 응? 뭐야? 어? 정말 이러다가 어? 얘 흉집을 당신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무식하게 장사하다 사람도 죽여. 그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싸! 뭐해? 두 개. 큰 걸로 좀 싸봐. 죄송합니다. 꼭 다시 들려주세요. 저희 가게 파티셰가 파리에서 공부를 한 전설의 명인. 언제부터 케이크에 술이 들어왔냐? 나도 좋아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답게 너도 좀 제대로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손님 다 끊기겠다. 뭘 너 어떡하라고. 나 혼자 이만큼 파는 것도 황송하지. 그리고 네가 종업원 해내고 장난만 안 쳤으면 내가 왜 케이크를 팔고 앉았어 임마. 그 점은 내가 진짜 미안해 진짜로. 출퇴근 시간은 상관없는데 밥 먹는 시간 삐싸리는 못 참어. 쉬는 시간 간식 시간 따로 남는 계획은 무조건 다 내꺼. 월급 빵꾸 내면 바로 신고한다. 아이씨. 아이 이게 우리 면접 방식이다. 네 운명의 갈림길이고. 뭐가 좀 꽂히냐? 아니. 합격! 영업시간은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마감은 내가 하니까. 오픈 즉시 화장실, 홀, 가게 앞 순으로 청소부터 싹 해치우고 주방에 절대 가지 마. 에이, 그럼 케이크를 못 먹는 거야? 새겨둬. 이 자식이 우리 가게 공장장인데 호먹을랑? 그게 뭐? 너 이 자식을 그저 그런 호모 나부랭이로 보면 오산이다. 이 자식은 마성의 개이. 진화. 한번 찍은 놈은 다 훑어서 쪽쪽 빨아먹고 지져먹고 너덜너덜해지면 걍 갖다 버리는 절대 뒷감당 안 되는 저질스러운 놈이 알아? 아... 너 같은 핏땡이 하나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니거든. 경고했으니까 나중에 질질 짜지 마. 찍찍다니까. 무슨 말 그렇게까지 하냐? 거기다 또 여자는 싫다길래 남자 종업원들로만 구해놨더니만. 봐봐. 6개월 동안 봐봐. 전부 다 이놈이랑 붙어먹어설랑은. 애들이 그렇게 예쁜데 어떡해. 그럼 케이크 가게 종업원이 땀내는 아저씨여서야 되겠냐? 아 씻고 줄까? 아니 저딴 새끼가. 이제 여자든 남자든 닥치는 대로 처음 들어오는 놈을 시킬 거야. 이게 무슨 센쇼야. 제발 예쁜 남자들로. 저 핏덩이 같은 새끼가 나를 뭘로 맡겠냐. 의상도 안 어울리는데. 뭐야 너? 나 할게. 웃기고 있네. 꺼져 이 새끼야. 나 술 끊은 지 오래됐는데 케이크 해놓으니까 별미네.
그만 먹어. 네가 지금까지 처먹은 게 얼마 쓴줄 알아? 선생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네. 그럴까?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네 맘대로 제자를 들여? 야, 시끄러 됐거든? 이놈 자식이. 어, 추워. 그럼 나가라. 공공을하지 않은 새끼 아닌가 생각해. 아, 영감팔이가 뭐라고 이래. 써보니 없으면 이 가게도 그날로 쫑아니야. 내 말이 틀려? 아, 진영아, 진영아. 같이 일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부탁할게. 네. 괜찮지? 어, 그래.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어? 아,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없는데. 명인의 말씀입니다. 아니, 지가 뭐라고 나한테 명인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명인의 말씀을 들어야 지가 형성 몸이 안 좋거든. 이씨. 잠재 발씨! 너 거기 앉아, 이 새끼야! 너 봐! 너 앉아, 그럼 죽어! 에이씨. 내가 이런 쥐똥만한 새끼라. 사장님도 공부 좀 더 하시죠. 왜? 셋 다 주방에 처박혀서 케이크나 주문하라고?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좀 외워두시라고요. 맛도 모른데다 상식까지 없어봐. 다음 주부터 걔한테 완전 무시당하고. 특훈이다. 일주일 동안 잘 생각 집어치우고. 거의 모든 케이크에 이 박력분이란 밀가루를 사용해. 이런 식으로 잘 뭉쳐지거든? 봐봐.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 비스킷 반죽을 할 때 기포가 생기면 안 되고 되도록 천천히 해봐. 열어봐. 내 거 잘 됐네. 세상 여자 모두가 너를 갖고 싶대. 일리나. 야, 이거 그렇게 뜨면 내가 사장이거든. 이렇게 아이싱을 마치고 나면 나머진 데코만 남았어. 자, 먹어봐. 시켜야지. 빵을 제대로 알려면 빵이 죽어야 돼. 감동할 거 없다. 뭘 보고 감동하라고? 어차피 남는다. 마음으로 새콤한 소름에 사랑을 부르는 이중에 양주가 안 들어간 케이크를 골라봐. 슈파리제네 시럼보 크렘브릴레 초콜릿 시폼 밀페어 프레시. 됐냐? 그만하자. 얼렁거려 튀기지겠다. 어. 저기. 네. 어머, 이거 엔틱 시키잖아? 네. 이 바바리아 잔만 해도 100만 원 나가겠는걸? 나 같으면 절대 손님한테 안 내놓을 텐데. 저희 가긴 내놓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세상 여자 모두가 부드러운 크림치즈와 플럼베리한 오렌지, 그랑마넬의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오렌지 젤리 무스. 역시 근사한 친구랍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의 추천 케이크 프랑보아 피스타치오 라브리 콜레어 치즈 하나. 예. 수상한 손님과 수상한 남자. 대표적인 장기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김구는 실종 두 달 만에 살아 돌아왔지만은 무슨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 결국 수사 책임자의 직위 해제를 끝으로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고 말았었죠. 뭘 산지 지금 몰라오? 어디선가 범인은 자신의 완전 범죄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제2의 희생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처에 새로 K강이나 생겼는데 솜씨가 꽤 좋은 것 같아요. 도련님. 뭐? 저 볼 때가 사장님 집 가정부란 말이야? 말고 제 엄마가 맨날 남편 주먹질에 시달리다 도망쳐서 우리 엄마가 피난처를 준 거지. 얘가 수영이에요. 아. 근데 일찍 돌아가시는 통에 형제처럼 쭉 같이 살았던 거고. 도련님. 잘 부탁드립니다, 도련님. 아, 그래서 널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니네 집에서 봉사하는 거구나. 비담이네, 비담. 그건 지 엄마 따라하던 게 습관된 거야. 그럼 뭐 이제 일종의 보디가드 같은 거네. 누가 누굴 지켜? 아니야? 모처럼 독신 생활을 만끽하나 했는데 또 떠맞게 생겼네. 몇 년째야? 너 같이 살 거야? 그럼 너 그때 나 차버린 것도 이미 저분하고 모종의 관계. 걔 눈엔 똥밖에 안 보인다더니. 그런데 이런 조건. 뭐야 저거? 아, 저 손님! 다음에 또 오세요! 아니, 그래도 성격은 좋은가 봐요. 영감 저 까칠한 성격 맞추면서 여지껏 붙어 있는 거 보면. 저 사람 다 알겠네. 진혁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팬티 색깔까지. 도련님! 아이씨! 함부로 문 열어지키지 말랬지, 내가! 밥. 지금 계란말이하고 오이무침. 벌써 12시야? 또 봐야 되네, 그 객변태. 야! 네 한 달치 월급보다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캔값이 훨씬 더 되겠다. 집안 내력이냐? 캐기 환장한 게? 집안 내력은 알 수가 없지. 고한데.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그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야. 응?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렇게 아까우면 직접 시식을 하시던가. 희한해, 진짜. 케이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모터로 케이크하게 차려가지고. 그러게. 나도 뜻밖이었어. 그럼 너. 그게 뭐냐, 꼬라지가. 넌 애인 쫓아서 파리까지 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돈 때문이고. 이게 네 스승의 정체다, 이 식충아. 뭐, 대범하시지. 그럼 사장은? 내가 왜 케이크 가게를 하냐고? 왜냐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손님이 거의 다 여자잖아. 잠시만요. 지우가 케이크 한테구나. 어서 오세요. 좀 뭔가 전문가적인 보스가 느껴지는데요? 나름 매력 있다니까. 사부님이 새로 개발하신 케이크들을 다 골라냈잖아요. 신제품 싹쓸이 가는 건 기본이고 계절이나 날씨에 맞는 케이크를 고르는 거야.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야, 웃는 거 봤냐? 웃는 거 봤어? 왜? 난 멋있던데. 아우, 소름 끼쳐. 하여튼 저 좀비 같은 케이크 변태만 오면 웬종일 우울하더만. 이제도
제대로 쳐야 되나? 어서 오세요. 야, 맹친나. 짱깨집이나 가자니까 빵집이 뭐야? 야. 어서 오세요. 오빠야. 이제 건투 간두면 안 되나? 아, 못 그만둬. 와! 아, 나도 신나가 한번 해보고. 이 나이가 얼마 열심히 했잖아. 이제 고마해. 아, 왜 자꾸 그래? 그럼 나도 애 뗄 거다. 대신가? 어! 아, 뜨거워. 뜨겁나. 와, 차게 해줄까? 빈신한테. 조심해서 가세요. 야! 야! 이건 야마, 네가 왜 여기 있어? 어? 너 최연소 웰터급 동양 챔피언 양기범이 맞지 너? 야, 이렇게 만나는구나. 오늘 완전히 엎친 데 덮쳤네. 나 네 팬카페에도 가입했잖아. 전설의 폭소 리니 아이돌 냉혈 꽃사슴. 야, 꽃사슴이 사람 팬이야? 응? 이건 또 뭐야? 어느 지라시에서 나왔냐? 지라시. 야, 역시 슈퍼스타라. 쌩까시는구나. 너 나 기억 안 나? 어? 신인왕 결승전에서 접전 중에 컨디션 난조로 아쉽게 패한 양만금이. 기억나지? 응. 어? 얼뜨기 바로 뻗은 놈 1분 45초 만에. 씨발 깨부리지 마, 씨발 48초야! 쓰러져 계시느라 기억이 안 나나 보네, 아저씨. 야. 너도 진짜 인생 한 방에 가는구나. 어? 나 때려 눕히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니 고작 빵쟁이냐? 아, 이런 시지. 야, 보이냐? 너 장님 된다고 그러더라? 어? 재활교육 열심히 받는구나, 너 재활교육. 환상적인 복사했어. 천재였다고. 졌지만 분한 마음조차 들지 않았을 만큼 강한 상대였어. 나 저 녀석 때문에 곤투 계속할 마음이 있었는데. 아, 괜히 한숨이야. 두고두고 창피했겠지. 그런 새끼는 그냥 45초 거리도 안 되는 놈이었는데. 왜? 그때까지 버티던 벽기를 통째로 아작내지 그랬냐? 권투하는 새끼인 줄 알았으면 명일의 부탁이고 나말이고 책방으로 생겼을 텐데. 아니 솔직히 요즘에 누가 그런 후진운동을 하는 미친 새끼야. 뭐? 눈깔 불아리는 거 보니까 멀쩡하기만 하구만. 그래 멀쩡하다. 권투만 하면 멀쩡하댔으니까. 아니면? 아니면 뭐 어디 그 새끼 말대로 어디 재활원 같은 데서 안 만났겠죠. 아이 됐어 됐어. 멀쩡하다며. 간만에 원플러스 치고 밤이나 먹자. 까놓고 어? 젊은 날에 몸축내는 복싱 같은 거 하는 거랑 취직한답시고 우리가 이렇게 최다 먹을 수 있는 천재 파티쉐의 견습생이라 어떻게 좋냐? 권투 잘했다. 많이 먹어. 어, 웬일로 세계식이나? 맞댄다. 막막박리. 그래? 그런다고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니다. 권투만 안 하면 멀쩡하댄다. 남들처럼 살 수 있대. 그게 사는 거야. 도련님! 예고 부죠? 둘! 야, 둘! 이거 좀 주세요. 갔다 오, 씨! 야, 일곱, 일곱! 야, 일곱! 아유! 남순아! 아! 뭔데, 진짜! 아, 나와, 나와! 또 뭔 지랄이야, 저게 또. 아, 미치겠다, 진짜 나도. 선우야, 골 아프겠지만 여기다 박아두고 뭐라도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아니, 안 보이는데 두는 게 더 신경 쓰여서 말이지. 그러지 뭐. 기왕이면 뭐 특훈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주면 고맙지. 수줍은 많이 타신 줄 알았어요, 선글라스 때문에. 눈이 좀 약해서요. 이걸 안 쓰면
눈이 부시거든요. 그럼 밤엔 벗어도 되지 않아요? 오, 진짜네. 눈동자 되게 흐리다. 귀여워요. 야, 솔, 솔! 있어요. 아, 깜짝이야! 이거 마셔요. 형. 아유, 괜찮아요. 고맙기를. 안 그래도 더 죽겠는데 무슨 아초코야. 거기다가 나 이제 이거 안 좋아해. 에, 도안이고 내가 씨. 에이, 진짜. 귀여워요. 사부를 그저 그런 호모나 불행으로 생각했던 용사입니다. 사부는 마성에게 한번 찍은 놈은 쪽쪽 훑어서 다 빨아먹고 찢어먹고 볶아먹고 너덜너덜해지면 갖다 버리는 그런 뒷감당 안 되는 저질스러운 새끼. 그럼 분이야. 알아! 당신같이 요 이 키만 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몰대 하나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니거든? 경고했으니까 당장 사부 근처에서 꺼져. 알았어! 성훈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아, 서훈 씨. 미친 새끼! 아니야, 어머! 죽이지. 저런 아픔 진짜 공유해야 된다니까. 니도 예지가이 하고 적당히 떨어지라이. 수혁 씨, 우리 딱 한 잔만 더 해요. 짠. 그러고 싶지만 아무래도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도련님이 또 악몽을 꿔서요. 빨리 가서 옆에 있어줘야 돼요. 도련님은 밤에 혼자 있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가세요, 그럼. 선우씨! 선우씨,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성우 씨, 괜찮아요, 진짜? 어, 눈이 보이네? 태영 씨. 응. 아, 이걸 왜 사부님이? 어? 어? 또 왜 저래, 저거? 저 까고! 수영 씨 홀쏘기 시켜보는 거 어때? 에? 가게 말아먹을 일 있어? 임선우! 임선우! 야, 어떤 새끼가 사부님 이름을 함부로 짓거려! 야, 야, 그 가게 밖에서 해결하고 와라. 자기 어제 클럽에서 남자 꼬셔서 호텔 갔다며?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마스터한테 다 들었어. 둘러댈 생각하지 마. 어떤 새끼야? 키 크고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 낀 핸섬 보이였다면서. 새끼구나. 아니야. 바람 피운 거야. 아니야, 왜 그래? 저 사람이랑 나랑 그냥 술 몇 번 마신 사이야.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래? 진짜? 그래. 우리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그쵸, 수영 씨? 아무 일도요? 네. 그야 우린 키스도 안 했고 섹스도 안 했잖아요. 어, 서로 씨! 아, 저 선우 씨 죄송해요. 아, 술 취한 분께 이게 무슨? 아, 저도 모르게 제가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하마터면 키.
아니 괜찮아요. 수영 씨 혹시 진혁이를 앞으로 계속... 안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영 씨? 수영 씨, 수영 씨, 수영 씨. 미안하다. 지금 때린 거 말고 졸업식 날 모진 소리 한 거 사과할게. 그러니까 너도 형한테 사과해. 지금 네가 한 행동은 반칙이었으니까. 네가 더 때리고 싶으면 때려도 상관없는데 우리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나가자. 미쳤어? 이거 안 나? 넌 빨리 가게 정리하고 오픈 준비나 해. 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대잖아. 꺼져. 사과할 거야 안 할 거야? 조기! 언니! 신영! 아, 신영아! 엄마, 할머니! 이쁘다! 네! 아니, 무슨 일 있었니? 아니, 별거 아니에요. 수영이 형이 사고를 쳐갖고. 형 손님 명해드려야지. 야, 아니, 아이, 진작에 어? 오시라니까. 아니, 얘, 이렇게 얼굴뚱다, 너.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게 앤티크식 몽블랑인데요. 생강무스를 올리고 생크림이랑 무스 사이에 쫀득쫀득한 게 할머니 인절미 좋아하시죠? 그래. 이거 뭐 파리 인절미예요. 우와.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엔티크에서밖에 안 파는 건데 이게 산뜻한 산딸기 퓨레가 들어간 코코넛 주스 바바로아라고. 내가 이거를 볼 때마다 산딸기처럼 산뜻한 우리 할머니가 어찌나 생각이 나든지. 아이고 우리 손주.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아무튼 같이 일해봐서 알겠지만 우리 진혁이 불편한 사람 아니에요. 네. 착하고 공부만 했지. 응? 아주 순진한 도련님이라고. 그럼, 그럼. 아무튼 잘들 해봐요. 그럼 이거는 한 요리 하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야. 아, 뭔 죄졌어? 왜 그러고 사냐 가족들한테. 내가 죽일 놈이다. 그래 실컷 욕해라 오래 살게. 아무튼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더니 졸라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가족까지 속으면서 사니? 가족이니까 쓸데없이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사고방식도 있는 거다 이 꼬맹아. 야, 얼른 이거나 갖다 드려. 그래 빨리 하고 연극 끝내자. 진혁이 여전한 것 같죠? 아니 그럼 내가 뭐라 그래서 쟤 걱정 없다 그랬잖아. 쟤는 어려서부터 누구한테든 걱정을 끼쳐본 일이 없는 애잖아. 저는 그게 더 안쓰러워요. 뭐가 또? 일부러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 맛있게 드세요. 이쪽도요. 안에 아, 네. 갑니다. 델리스 오 프랑부아제. 예? 델리스 오 프랑부아제. 델리스? 예? 예. 아, 레어 치즈케이크요? 예, 잠시만요. 진혁아. 예?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니? 당근 손님이신데 아는 분이세요?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엄마랑 언니 지금 나가지. 엄마! 가긴 어디가? 엄마! 가기 못 비운다니까? 민준 어머니! 가게 시켰는데 진혁이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랬죠? 당신은 뭔데 이렇게 불러? 아, 나, 나가자! 진혁아! 나가자! 나가자! 나와! 미궁에 빠진 김민준군 실종 사건이 오늘로 실종 보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괴 사건의 주인공 이름 유괴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적으로 용의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종 60일째가 넘어서도록 김민준군의 실종. 그동안 범인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김민준군이 사건의 앰뷸런스가 도착하였습니다. 범인 한 분 잡습니다. 모두가 죽었을 거라 했지만 난 두 달 만에 돌아왔다. 기억을 잃어버린 채. 한 번만 더 아이하고 얘기하자. 그래야지 우리 아이한테 무슨 할 수 있을지. 그는 직위해제를 당하고도 미련을 못 버려서 한참이나 우리 집을 찾아왔다. 민준 어머니.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다. 정말 미안하다. 결국 그놈을 잡지 못했어. 저도 도움이 못 됐는데요. 나야말로 정말 자네한테 면목이 없어. 그러실 거 없어요. 유괴 범은 못 잡았지만 유괴됐던 아이는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20년이 지난 지금 케이크 가게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일 때문에 앞으로 계획서를 안 오시면 안 됩니다. 25,000원인데요. 그러니까 그 유가 사건 주인공이 짜장이란 거 아니야. 그만하시죠. 당신은 싸구나 쳐다봐 참여하지 말고. 기범아. 죄송합니다, 서브. 괜찮아, 뭐. 이제 다들 알게 된 건데. 내가 처음엔 고소했단 말이야. 그나마 대빵에도 온 권투도 눈탱이가 골마갖고 때려치우고 난 맨날 입모양 입꼬리인데 저 새끼는 다 갖고 있어.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무튼 졸라 잘난 사장도 사는 게 좀 힘든 구석이 있네. 야, 지루하다. 뭔 사과가 그렇게 기냐, 이 사내 새끼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좀 마음에 걸린다는 말이야. 됐어. 사실 그 사건 이후로 가연애라고 딱 찍혀갖고 이름도 바꾸고 이사도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 사실 아직도 다들 안절부절이어서 저런 거 경원이라고 붙여줄 현실이다. 그래 내가 좀 어긋나 봐. 어? 딱 그 때문에 겠거니 부모님들 자학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니들이 뼈 빠지게 해서 어? 팍팍 늘어나는 매상 그래프로 나 좀 잘 살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 아니 천재 씨. 어? 근데 정말 정말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 그만하시죠 좀. 안경이나 벗어. 어, 딱 하나만 빼고. 범인이 케이크광이었는지 맨날 그놈이 사다 준 케이크만 먹었다는 거. 그게 10살 생일 때였지 아마. 감사합니다. 그래, 축하해. 맛있겠다. 어, 천천히. 찬아,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생일 잔치도 해달라고 그러는 거 보면. 그날 처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지. 아니, 그렇게 야무지고 똑똑하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그놈한테 무슨 짓을 당한 거라고요. 평생 이고 갈 몹쓸 짓을.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의 비밀 서랍을 열어봤어. 그 서랍 안에 쑤셔놓고는 문을 닫았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도. 이번에도가 아니지. 이번에 진짜 제대로 좀 하자. 어? 그래. 하긴 뭐래. 절대 절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마. 아이, 오픈 준비나 좀 하자. 어, 그럼 우선 저거부터 좀 치워주세요. 야, 손대지 말랬지. 아우, 진짜 할 줄도 모르면서 왜 나섰는데?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니에요, 진영이가 치울 텐데요, 괜찮아요? 괜찮겠지. 뭐야, 지금 니네 통한 거지? 싸부니 미쳤냐? 와, 너무 이쁘다. 소리 좀. 괜찮네. 작은 거 두 개. 아, 이거 다섯 개. 큰 거 세 개. 아, 전부 다 주세요. 네? 아, 왜 이렇게 비싼 걸 많이 사? 면접은 결제를 해야지. 먹으면 되지. 이쪽으로 오시죠. 아니, 아, 이건 왜 이렇게 커, 이거? 32만 원입니다. 32만 원? 비밀이란 것에도 무게가 있을까? 20년 넘게 털어놓지 못했던 말들을 날려버린 그날 이후 앤티크의 공기가 절반쯤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무시된 노예니까. 먹고! 감사합니다. 주영이요! 저희 건요? 도와주세요. 주영이야! 저 뭐 부터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뚝구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더 힘들겠다, 어? 안에! 도련님! 24일. 24일. 사이즈는? 이런 거 말고. 크로큰 부시. 에? 크로? 안 된 말고. 됩니다. 진짜? 아이 그럼요. 크로상 무시와 함께 끝내주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만들어드리죠. 크로캉 부시. 크로캉 부시. 크로캉 부시. 별거 아니구만. 슈더미에다가 시럽을 감아 올리는 거 아니야? 응, 슈어. 근데 시럽 장식이 금세 무너지니까 가서 직접 해야 될걸? 내가? 응. 안 그래도 바쁜데 배달이 어쩌고 설치도 아니 꼴 좋다. 야, 안 그래도 주문 폭주니까 넌 그거나 좀 제대로 해라 좀! 저게 또! 이 재료감 네 얼굴에서 다 깔 거야, 어? 이거 되겠냐? 그럼 너 되겠어? 특군이다, 씨. 천천히 가, 씨. 온도 조절 못하니까 이렇게 되지. 야, 이게... 아, 소로 씨! 자, 계란. 아, 에이, 시끄러. 왼손에 힘 조절 잘하고. 네. 사부님, 전... 저 인간 저거 정말 신나서 저러는 걸까요? 글쎄... 오늘 하루 열심히 뛰어보실까? 옛날에는 저 가식 떠는 게 우스워 보였는데 이게 형 얼굴보다 아. 비싸요. 이젠 좀... 불쌍해 보여. 니들 잘해라! 언니 운전 조심하세요! 잘 갔다 와! 지금 하지마! 베스트 드라이버 아니야? 언니! 운전 조심하세요! 차 조심! 변신만 하면 순식간에 강해지는 만화 주인공처럼 나에게도 그런 변신술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난 괴물 산타가 되기도 하고 뭐라고 말 좀 해. 무안하시게. 난 부끄러움이 많은 산타가 되기도 하고. 아무도 안 계세요. 난 실현당한 산타가 되기도 하고. 그냥 어떡해요. 손님도 안내해주세요. 예. 예쁜 남자들이다. 예쁜 남자들이다. 배달하는데 뭐? 그런데 아,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며 내가 아닌 내가 되는 순간 잠시나마 나는 행복해진다. 크리스마스. 남은 재료로 만든 거라 어째 부실하다. 아, 예술인데요, 사부님. 남자 날씨서 크리스마스에 이러고 있자니. 감동적이죠? 차. 누가 볼까 남사스럽다 이거. 얼른 가나 꺼. 자, 하나. 남수야! 아, 그...
타이머 아 진짜. 왜 그래요? 크리스마스 날. 야. 아, 얼마 전 쓰레기 더미에서 시체로 발견돼 충격을 줬던 남자 어린이의 신원이 9살 이재승 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종 3개월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업을 전폐하고 아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던 재승 군의 부모는 전화 오겠네. 식의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군의 사망 추정 날짜가 일주일 전인 1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엄마. 딸기 맛있더라. 이 중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 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아무런 기약 없이 한 해가 가고 봄이 다가왔다. 여러분 오시네요. 뭐 사러셨어요 오늘은? 하이, 쏘리! 쏘리! 어서 오십시오. Excusez-moi, c'est bien ici le café de Minsenou. 어서 오십시오. Le café de Minsenou. 어서 오십시오. Ça va, change de disque. 아이, 인정해! 야! Qu'est-ce que c'est que cet endroit? Désolé, c'était chez moi ici. Qu'est-ce que vous voulez? Vous traitez toujours la clientèle comme ça ici. Jean-Baptiste? C'est nous. Mais qu'est-ce que tu fais là? Toya. Chiral, chiral. Allez, vous êtes chiral. Pourquoi t'as plus gay, yo? T'as pas changé. Est-ce que ces mains fabriquent toujours d'aussi bons gâteaux? J'ai envie de goûter un croissant, une tarte aux pommes et un éclair au chocolat. Oui, chef. Pas mal du tout. C'est vrai? Oh, ça me fait plaisir. C'est pour voir ce sourire-là que je suis venu ici.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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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i vous faites vos cochonneries ici, je vous massacre moi. Tu sais qu'il est jaloux celui-là. C'est ton nouvel amant? Mais ils me font fouquer lui. C'est mon patron. Je vois. Méfie-toi, toi. Parce que si tu le prends comme ça, il finira bien par te quitter bientôt. On n'entend personne ici. Allez, casse-toi. Casse-toi, Ezekia. Casse-toi. Vous pensez nous, c'est pour ce pauvre type que t'es resté en Corée? Ah, tu boules, je suis boulant d'un coin. Ah. Comment vous pouvez-vous m'entendre une d'ailleurs? Hôtel Péoro, Kamsa Kamsa, alors que c'est une zèque. Yo, je suis un peu 70년대 당신이 프랑스의 3대 파티시에로 꼽히던 부친 기원회 관의 가업을 이어받아 장인 호칭과 동시에 프랑스 개뻘 장인은 개뻘. 야! 황제는 무슨 과장 아니야. 진짜 천재야 그 사람. 아마 나 같으면 평생 발밑에도 못 미칠걸. 너 그럼 전에 말한 거 말이야? 응? 좋아하는 남자 쫓아서 파리 갔다는 거 그게 그 놈이냐? 아니 그건 전에 다른 사람. 그럼 그 다음 놈? 아니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장은. 그러니까 장은 장을. 야 스톱. 지겹다 지겨워. 그놈의 파리 타려. 아유. 그러니까 쟤네 둘은 시작한 지 15분 만에 섹스하고 남은 시간 계속 싸움만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프랑스 영화 있잖아. 그 재미도 없는 거. 그런 식으로 그냥 끝난 거야. 두 사람의 영화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었다. 또 한편의 속편이 기획되는 줄은. 까맣게 몰랐다. J'ai bien réfléchi, tu sais. À tout ce qui s'est passé entre nous. Tu me pardonnes, n'est-ce pas? Pardonner?
Mais pourquoi? C'était de ma faute. En tout cas, ton départ m'a tué. J'ai tellement regretté, tu sais. Puis je me suis remis à travailler. Tu sais que grâce à tes recettes, la pâtisserie est devenue encore plus célèbre? À tel point, Claude Ritz veut ouvrir une pâtisserie à mon nom. Bravo! Je te félicite! Oui, mais attends. C'est toi. Tu m'as toujours dit qu'une trop grande expansion pouvait me faire perdre le contrôle de mon business. Alors j'ai failli refuser. Et je me suis souvenu, comme ça, qu'il y a une personne au monde capable d'assurer à la perfection mon style. Toi.스카우트 얘기 같은 거죠? 스카우트? 그 연봉 얼마나 준다는데? 파리 리츠 호텔이니까 한 2, 3억? 아 그러게 미리 보너스 좀 챙겨드리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시가 동네 빵집이라 어? 별 세 개짜리 호텔이랑 똑같냐 임마? 별 세 개가 뭔데? 있어 너 진짜 갈 생각인 거야? 아 고민되네 그만한 돈이면 프라다 샌들이랑 바지랑 이번에 다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말이라고 쌍님 진짜 가시면 안 돼요 네? 저 배울 게 얼마나 쌍점 같은데 아직까지 가셔야겠네 가긴 어딜 가 시키라고 와가지고 봐봐 이 껍데기도 먹고 앉았으니까 껍데기가 피부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사부님 알지도 못하면 진짜 가시면 안 돼요 네? 프라다 그거 제가 돈 모아서 사드릴게요 간절한 이들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니까 순간 보내야 할 사람은 보내야지라고 정말로 마음을 먹긴 했었다 엄마 그러니까 지금 내 명의는 얼마 남았어요? 예, 지금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 말이에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 아니 왜 그거밖에 아니 가게가 좀 잘 돼갖고 조금 이렇게 늘려보려고 아버지에선 잘 되시죠? 요즘에 경기가 아주 좋다 그러더라고 경기구나 아 할머니는? 재산 관리 직접 하시고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고 아니에요 예, 나중에 연락해 어떠냐? 달래 그럼 요거는? 달어 아니 한다는 캣가게 전부 싹쓸이 해온 거야 이 중에서 우리 가게 데꿀 사람을 좀 골라보자고 아휴 뒷맛이 찝찝하네 우리 가게 캐고 입가심 좀 해야겠다 아이 그러지 말 좀 찾아보자 좀 그 홍어새끼가 만든 케이크 그렇게 좋다는 거냐? 영감 나 체육관에서 어떻게 쫓겨난 줄 알아? 자고 일어나면 글러브 치우고 또 자고 일어나면 줄넘기 치우고 막판에 숟가락까지 다 치웠어 알아? 지금 사부님한테 그 짓거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부님 떠나신다는 마당에 붙잡지는 못할 만한 게 뭐야? 사부님 등에 칼이나 받고 하, 정신 차려라 영감탱아 아이 그래도 정말로 잡고 싶긴 한 거야? 이딴 후줄근한 빵이나 고열정상이란 말이지 돈이든 몸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사부를 붙잡으라고 괜찮아? 아, 씨, 다 버렸네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신중하지 뭐야 이 케이크들은? 당장 버리고 오겠습니다 진영이가 사온 거야? 사부님한테 저 같은 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배워도 요즘 이렇게밖에 못 만들고 거기다 저만 사부님 취향도 아니니까 쓸모가 없단 거잖아요 얘기 안 했었나? 넌 정말 소질도 있고 그리고 난 너처럼 열심히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진짜야? 어떤 가게도 사부님 거보다 맛있는 케이크는 없어요 아 그리고 중심 같은 영감탱이한테는 제가 확실하게 박아뒀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네, 버리고 올게 역시 이건가? 하긴 이게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 같은 것도 없겠지 밖에 안 할 거야? 오빠 커피 마시자
받아. 안녕하세요. 봉사 장마담. 장. 나 뭐? 장, je t'invite à ton à la maison. Tu me manquais trop, j'ai pas pu résister. 저 새끼들은 왜 맨날 엉덩이를 움켜쥐고 다니는 건데? 씨, 특기한 새끼들. 씨. 뭐야, 이제 돈 문제만이 아니잖아. 에휴, 싸워도 참. 에, 너도 이제 좀 재수가 없어질라 그러냐? 아니요, 뭐. 사장. 어. 근데 왜 쾅 못 잡는 거야?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이유? 이유? 사실 내가 잡는다고 나에게 잡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졸업 축하해. 우리 헤어지자. 어? 늘 나한테 맞춰주느라 너무 무리했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으로 알려준 순진한 첫사랑부터 그냥 앞으로도 선배로 잘 지내자. 가끔 이렇게 섹스도 하고. 예. 근데 너 진짜 즐기긴 하니? 늘 열심인 것 같긴 한데 속마음 같은 걸 들여다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바람둥이 선배도 괴로우면 확 때려쳐. 내가 평생 먹여 살려줄게. 이런 말 하면 여자들이 홀랑 넘어갈 줄 알았어? 너무 내 과거랑 상관없이 무난하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직장 동료도 부잣집이고 행복해 보여서 너랑 같이 살면 나도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것 같아. 맨날 가위눌리고 눌리고 흠뻑 젖어서 깨고 널 보면 아주 지긋. 그리고 정말 닮았다고 느껴져서 마지막 종착역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까지도 어떻게든 다 날 떠나갔다. 속 어딘가가 빠그라져서 다 망가져버린 건가? 만약에 죽어도 기억이 안 돌아오면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평생? 왜였을까? 역시 이건 기억나지 않는 그날부터 생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일 때문에 머릿속 어딘가에 구멍이 생겨버린 걸까? 만약 끝내 기억이 안 돌아오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만난 엔티크는 나에게 해답을 줄 것 같았다. 선우와 함께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잘해. 먼저 갈게. 수고해. 간다. 민선우. 안녕. 선우야, 저기 말이야.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만약에 내가 너랑 잔다 그러면 우리 가게 있어줄 거냐? 어? 진짜? 사실 네가 처음 고백했을 때부터 자고 싶었어. 매번 네 애인들 바뀔 때마다 돌아버리는 줄 알았고 창이 맨날 우리 가게 올 때마다 완전 미쳐버렸어. 뭐야 진짜 아니잖아. 아닌데 진짠데. 됐어, 이걸로 끝. 네가 가라 그런 거다. 그냥 있어주면 안 되겠냐? 왜? 이유 같은 거 없다. 야, 김진혁. 무리하지 마. 초등학생 송재익 군이 실종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매일 경찰과 민간인 등 400여 명이 수색을 벌였지만 목적조차 그 뭐 좀 나올 것 같아? 이건 어떨래나? 꿀꺽 삼켰어. 억지로 먹였겠지 뭐. 근데 이게 다 뭐야? 왜 저번에 얘기했잖아. 밀가루에 당분이 섞여 나갔다고. 이건 뭐야? 빵이나 비스켓쯤 되겠지 뭐. 이 사이에 이 초콜릿도 좀 있고. 이건 또 뭐야? 이건 젤인데. 그러니까 이걸 전부 합쳐보면 케이크 한 조각쯤 되지 않나? 케이크? 오랜만이시네요. 케이크 별로 없네? 예. 어제 만든 루바 프라이즈가 있긴 한데. 그거라도 줘요. 우리 집 양반 입맛이 까다로워서 딴 데 거는 안 먹더라고. 예. 조심하세요. 이 자식아, 스콘이나 컨트리케이크 너도 만들 수 있잖아. 됐네요. 서브도 없는데 내가 그걸 왜? 네가 여기서 먹고 저가는데 밥값은 왜 안 해, 이 식충이 새끼. 아우 시끄러. 지금 그게 문제야? 어떻게 이렇게 보내냐고. 선우 씨 벌써 가셨나봐요. 잠이나 자, 잠이나. 다 때려치워. 니들은 국물 잡수잖아. 나왔어요. 케이크도 사왔고요. 됐다니까. 공짜. 아드님은 핫초코로 했어요. 진수야, 이거 봐라. 맛있겠지? 우리 먹자. 남동생 부부가 부산에서 가게를 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대네요. 신이? 그래서 말인데 같이 갈래요? 이런. 떨어뜨리면 안 되지. 늙음하게 받아도 실컷 보고. 돈이랑 뭐 하는 게 좀 있으니까. 이 녀석 일부러 그러는구나. 아빠. 난 그러니. 아빠는 네가 맛있다고 하면 제일 행복해. 무슨 사람. 건드리지 마.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맛있니? 맛있어? 아빠는 너만 있으면 돼.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나도 그때 4살밖에 아들 잃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다들 살아가잖아요. 제발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이 녀석이 벌써 20년도 전에 죽었잖아요. 닥쳐! 나랑 함께 가요. 네? 제발. 형이랑 단둘이 아침을 먹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게이 부부 같네? 어떤 새끼야? 그딴말 가르친 게. 참나. 송별회 안 해요? 성훈 씨 곧 떠나잖아요. 왜요? 그냥 내 사정 눈꽃만큼도 신경 안 써주는 형의 그 무심결함이
여지껏 사는데 꽤나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어? 안 됐네요. 제 도련님이 유기됐을 때랑 같은 나이죠. 바로 그거야. 그 무슨 경험. 대단해. 제가 또 도련님을 살린 건가요? 불가능하다 진짜. 그때 날 유괴했던 인간을 징벌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서울 경기 전역 빵집 리스트 뽑았습니다. 사체가 모두 검은 봉지에 외진 쓰레기장에 버려진 점, 모두 실종 당시 입었던 옷이 아니고 위장 검출물이 일치하는까지 보면은 케이크를 이용한 연쇄 유괴 살인 사건이 확실합니다. 섣불리 단정 짓지 마.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돼. 게다가 피해자가 한 명도 늘어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어? 죽은 애들이랑 같은 나이입니다. 이걸 다 뒤지느니 범인 죽길 기다리겠다. 이런 일이라면 책임자가 딱 하나 있지. 여전하시네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순간에 반장님이 떠오르니. 그냥 천 사장이라고 불러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아유, 그래도 어떻게. 어떠세요, 천 사장님 오시기. 야, 그저 루바브라는 게 말이죠, 그 통 들어보질 못한 거라서요. 그래봤자 채소야. 유럽에서 초렴이라는 건데 신맛이 아주 강해서 그냥은 못 먹고 컴포트에서 케이크에 넣든지 아니면 잼으로 만들어 먹지. 쉐르페이프는 몸이 모치라서 흔히 장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쓰는 제가 점을 쓰면 이봐. 예. 여기도 좀. 예. 고급 케이크점에서는 흔히 쓰는 재료야. 그럼 역시 케이크로 가게를 찾아내는 건 무리군요. 이를 어쩐다. 재료보다는 재료의 배합 방식으로 봐야지. 루바브는 보통 그거 하나만 타르트나 케이크에 넣지만 이 케이크는 거기다가 딸기 무스를 조합했지. 아몬드 크림이 들어간 타르트 반죽을 토대로 했고. 이런 식으로 루바브를 쓴 케이크 가게는 난 딱 한 군데밖에 모르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 누구야. 아, 장사 안 해요. 뭐야 저거. 그래서 앤티크의 케이크를 감식반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의 위장 속에서 검출된 내용물들과 성분이 완전히 일치하더군요. 범인은 적어도 두 번은 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아이가 실종됐고요. 한시가 급합니다. 그 아이만이라도. 나는 이 순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왔던가. 살아 돌아와야 한단 말입니다. Allez, maintenant tu peux me le dire. Il s'est passé un truc avec ton patron. Encore? Bah ouais, c'est ce mec qui déteste la pâtisserie. Je le sens, je le vois, je le sais. Donc c'est certainement pas pour ces gâteaux que tu restes. Alors pourquoi? Vous êtes un homme de la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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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까지 불을 켜놓으리라 결심했다. 세상 모두가 잠들었어도 어딘가 깨어있을 단 한 사람을 위해. 그때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자는 말씀만 들었어도. 작은 가게를 만들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우린 구석구석까지 내 시선이 닿아서 그의 입술이 케이크를 무는 순간을 놓치지 않게. 매뉴얼밖에 모르는 나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든 부담없이 케이크를 살 수 있는 가게를 만들리라 결심했다. 이미 하얗게 늙어버린 남자라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게. 자네하고 같은 죄를 진 거야. 그런 가게를 만들리라 결심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사주라도 모두 이 나를 위해.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전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기꺼이 수사에 협조해드릴게요. réfléchis encore. Je te ferai tout l'argent que tu voudras. Tu auras tous les hommes que tu voudras. Viens avec moi. Moi, je dois y aller. Pourquoi est-ce que tu sens cette boîte? C'est à cause de lui. C'est à cause de ton patron.
C'est mort. Dire qu'elle fabrique des merveilles. Que pour moi, c'est un vrai trésor. Et pour toi, c'est qu'un moyen de gagner de l'argent. Oh, je te casse quelques doigts. Hein. Si elles sont pas à moi, elles seront à personne. Tout le monde ! Bonjour ! Torosinago ! Je suis un homme de son âme de Dieu ! Je suis un homme de son âme de Dieu ! Je suis un homme de son âme de Dieu ! Je suis un homme de son âme de Pardon. Quoi, comme balle, c'est qui? Tu veux que tu aies un peu de temps? Non, pas de temps. Mais cake, ça va, ça. Yugemomi, dit cake, ça va, ça va. Yugemomi, dit cake, ça va, ça va, ça va. Vas-y, toi, tu vois. Hein? 아, 살살해 좀. 뭐, 그 진영아, 너 약속 언제 지킬 거야? 무슨 약속? 나랑 잔다며. 넌 자식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아. 그럼 내가 왜 이꼴 당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일로 와. 아, 정말 만약이라 그랬잖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인간으로 어떻게 안 될까? 잘생겼잖아. 야, 됐어. 이제 너 별로 땡기지도 않아. 나도 안 땡기거든요. 내가 고민했던 게 장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 하나만 무슨 짓 할지 모르거든. 그럼 애초에 갈 생각도 없었던 거야? 아, 그게 자고 나서 바로 꺼낸 얘기라 노라고 대답하기가 좀 뭐하더라. 막 가면 뭔 짓 할지 모르는 놈이라며.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너 그러고 살다가 진짜 대로변에서 갈침 맞는다. 하긴 더럽고 추잡하고 사람 죽이는 케이크나 만드는 놈이니 맞아도 싸지. 새끼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맞아도 싸지. 세상에 맞아도 싼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슬픈 얘기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아파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죽고 싶었다고요. 아, 중학교 때 엄마가 다른 남자랑 자는 거 봤어. 엄마가 미웠던 건 아빠나 우리 가족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었어. 그건 내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자랑 엄마가 잤기 때문이었어. 나 질투했던 거야, 엄마. 근데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훨씬 더러운 인간으로 느껴지더라. 그 후로 뭐 나 자신을 소중히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 있잖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망칙한 거 좋아하는 거 다 엄마 닮았다는 증거잖아. 결국 아직까지는 엄마 용서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일. 나한테 유괴를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보복할 거냐? 절대 하지 마라. 전직 프로복서인 내가 민간인을 상대로 무슨 그런 모형 빠진 짓을 해. 늦어서 미안. 나오지! 이거 뭐야 이게? 그 쌀더우 새끼! 일단 사부님이 스승이니까 방금의 라이트로 보디블럭에 살짝 쑤셔가서 지 오바이트 똥물에다 헤엄친 정도. 어느 스타지야? 일랄레아봉 이속투 일라더라파티 데크제브스부티
제스 길프게 한번 받으시에. 매당기는 소파 헤리세 두드메아스트. 주는 부에 파키테 언디키. Et après, tu reviendras? Impossible. Pas tant que ton patron sera là, je suppose. Bonne chance alors. Ici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앤티크의 보석 같은 파티시에 민선호입니다. 잠복하는 동안 최대한 영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합격! 자, 그럼 일들 열심히 하세요. 아, 예. 그만하러. 이쪽으로. 여기. 에이. 빨리 움직여, 빨리! 여기 한 명. 한 명 여기, 여기. 괜찮습니까? 우와, 진짜 커밍하네. 빨리 연기 내봐. 편하게 천천히 해. 진짜 남의 트로피를 왜 건드리고. 아, 미안합니다. 조심해요, 좀. 예, 잘 보입니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문자 쳐주십시오. 예. 예. 자, 계정이다! 어서 오세요. 헬스하면 뭐해. 여기 지나치지도 못하던데. 맞아. 봉수. 좋은 시간 되세요? 맛있겠다. 많이 먹어, 이쁜 애들. 뭔가 분위기 묘한데? 오빠는 오빠가 더 달콤해서 케이크 하나도 안 달콤해. 아, 뭔가 있거든, 지금? 뭔가가 있어, 지금. 야. 누군가 나 지켜보고 있는 거 같아. 나 결심했어. 고백할 거야. 뭐 좀 그럴싸해 보이는 인물이라도 나타났어요? 저기 저 케이크 말이야 저거. 무지하게 맛있어 보이지 않니? 케이크가 아니라 손님을 모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게 케이크인데 단 거 싫어하지 않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한 장이 담요? 이리 주세요. 영감 괜찮아? 제대로 공부했어요? 아마 지금이 진혁이한테 최고의 순간이겠지. 이런다고 범인이 잡힐 거야? 잡히지 않는데도 진혁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은 전부 다. 아, 양 입에서 너무 먹구나. 여긴 하더라. 요새 가게 이상한 손님 온 적 없습니까? 글쎄요. 이상한 손님이라니. 틀림없이 범인은 남성이고 연령은 10대 후반 이상. 고령자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키가... 어? 저 사람 보게, 저 사람! 누구? 저 완전 수상한 냄새가 풀풀 풍기잖아 이거. 딱 봐도 변태스러운 게. 예? 여기 단골 손님이시는데. 장깨나 네. 먹자니까. 양만근. 예? 단골이. 예. 가방이라도 줄게. 잔디아드리다. 레몬크림 따뜻 하나 주세요. 초코모스 카시스 초코모스 하고요. 라즈베리 무스 라즈베리 무스 프린젤로 하나 주세요. 노른지 쌀하나 주세요. 선물 하나랑요. 와인 사과 주세요. 잠시만요. 로바브 프레즈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죠? 이제 잘생긴 총각들을 못 볼 생각을 하니까 서운하네. 뭔 데로 가시나 봐요? 동생네로 이사가. 그래서 말인데 지금 사는 주소인데 다달이 신경 써서 케이크 좀 갖다줘요. 워낙 케이크를 좋아하는 양반이거든. 같이 안 가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럼 수고해요. 착한 총각들이니까 잘 살 거야. 뒷정리 기범이한테 맡겼어. 나 먼저 퇴근할게. 그래. 괜찮아? 뭐가? 아니 그냥 수고. 선우야. 어?
미안하다. 원래 8시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건데. 괜찮아. 그만큼 월급 많이 주잖아. 간다. 저 어깨선 좀 봐라. 저 새끼가 요염한 데가 있어요. 가까이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니까. 왜랑 쏘리냐, 저 무지무지 얌전한 숙명을 옆에 두고. 봐봐! 피부 곱지? 손목은 또 얼마나 가늘다고. 못생긴 여자애랑 선우랑 둘 중 누구랑 할래라고 물어보지? 난 두말하고 선우 고른다. 야, 적당히 해라. 쟤라고 뭐 좋아서 비실비실하게 태어났겠냐? 너 딴 새끼들이 그런 소리 하는 줄 알면 쟤만 얼마나 손을 끼치겠냐고! 저기요! 어서 오세요. 아직도 영업하나요? 아이, 그럼요. 안녕하세요. 이야, 완전 프로네, 프로. 저건 뭐,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야. 아, 네? 타고 났네, 타고 났다. 역시 딸기무스죠. 리본은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아무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골든 실버? 머플러랑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맛있게 드시고 또 오세요.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괜찮으세요? 미안해, 제가 좀 어지러워서. 조금 쉬었다 가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이건 제가 새로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늦었으니까 제가 차로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요, 집이 요 근처라서 정말 괜찮아요. 어차피 폐점 시간이고 배달도 하니까 사양하지 마세요. 자야죠, 자야죠. 뭐래? 배달 때문에 2, 30분 가게를 비운답니다. 대단해. 뭐가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말이야. 저런 멀쩡한 얼굴로 사는 거 보면은 대단해, 대단해. 아, 참 오늘 비도 오고 참 문추가 있네요, 그죠? 참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미인이랑 드라이브도 하고.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돼요. 고마워요. 아, 이 정도 서비스는 해드려야죠. 당일 손님이신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재분이신가 봐요? 네, 네, 맞아요. 잠깐만요. 왜 이러시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요, 제발. 나가요, 제발. 경찰 부르시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려요? 나가요. 얼마든지 부르시죠. 아빠! 영재 쟤네가 잘하다 믿어. 민준아. 왜 그래? 민준아. 엄마! 남자, 남자였어. 근데 그 남자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할 그런 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 애가 절대 용서 못해요. 열어! 열어! 너는 이제 끝났어. 이번엔 절대 안 놓쳐. 안 돼요! 열어. 쟤만 얼마나 손을 끼치겠냐고! 우리 헤어지자. 나 너 좋아해. 얼른 콱 죄져버려, 고마 새끼야. 사실 그때 선우한테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알려주세요.
재료가 참 좋구나. 두 달이나 걸려 완성한 작품을 기념해야지. 뭐? 좋아하잖아. 엄마가 기다려요. 뭐? 아직 많이 남았잖니. 이제 가야 돼요. 너무 오래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왜 그래? 왜 그래? 이리 와. 집에 가야 돼요. 미안해요, 아저씨. 이제 가. 어차피 넌 내 아들도 아니었으니까. 아저씨 죽어요? 경찰이 죽었어. 저리 가. 어디든 가버려. 어서. 어서 집으로 가. 가서 이제 좀. 어디든 가서 집으로 가. 잠시 데리고 놀았을 뿐이야. 케이크를 먹인 후 바로 죽일 생각이었답니다. 아,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그 어디 케이크 만나래? 어디 건 후진해? 아니, 엄마가 엉뚱한 케이크를 사온 날에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나? 아, 지금 엄마까지 종종 팬모야. 사장님 아니었으면 세 번째 희생자가 되었을 겁니다. 애는 좀 어떤가요? 병원에 있습니다. 상당히 쇠약한 상태죠. 아무튼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괜찮을 거야. 장사 안 하냐? 부르디! 사정 없다고 이것들이. 부르디! 헤헤. 앤? 무사해. 살았어? 어, 일단 목숨. 아, 다행이다. 선우는 마치 네. 내가 유괴됐다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했다. 에이씨! 빠져! 자, 이제 그만하고 일들 하자. 그만하자. 너라고 이제. 내가 유기당했냐? 에이씨. 다행히도 그 아이는 나처럼 기억을 잃진 않았다. 하지만 더 끔찍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 역시 대대로 의사 집안이셔서 그런지 이건 무게감이 다릅니다. 앤틱 가구들하며 진짜 멋집니다. 이번엔 어떻게 마음을 좀 굳히신 모양이에요? 가실 곳은 정하셨나요? 부산으로 갑니다. 아! 프랑스에서 왔다? 프랑스? 에스키한테 왔는데? 나한테? 그 새끼 그거 이번엔 뭐 둘 다 데려간다거나 막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야? 뭐야? 규범이를 아틀리에 초청한다는 거네? 나를? 세계 최고 수준의 아틀리에를 매년 장이 열고 있거든. 어때? 어떻게 뭘 어때? 말도 못하는 애를. 아이, 상관없어. 케이크에 관한 한 정말 많이 필요 없는 솜씨니까. 어때? 봐볼래? 진짜 재밌을걸? 위시엣! 그래, 잘 생각했어. 니는 왜 이런 얘기를 사장이 날 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안 돼, 안 돼. 이딴 건 안 들어가. 무슨 이게 뭐야? 형! 왜? 형! 아, 왜? 에어락한 단거래! 야, 엄살을, 씨. 개새끼들! 엄마!
부장님. 어? 어디 가?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도련님. 뭐야, 본가로 돌아가려고? 아니요. 또 도련님 댁에 신세 질 순 없죠. 이제부터는 혼자서 독립이란 걸 좀 할까 하고요. 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긴 한데. 근데 왜? 걱정 없으니까요. 무슨 걱정? 제가 없어도 도련님 이제 괜찮잖아요. 아이, 오히려 그건 형이 문제지. 형 나 없어도 괜찮겠어? 전 괜찮아요. 거처가 정해지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고마웠어요, 도련님. 아이고, 혼자서 잘할 수 있겠어? 아, 나 진짜 상관없는데? 형! 아, 나 정말 상관없다니까? 아, 쓸쓸해. 아름다운 갸르송도 없고 무슨 낙으로 사나. 나 하나로 만족이 안 되냐? 이 다이나믹 꽃돌이를 옆에 두고. 너 이 자식아, 이거 요새 보면 너 남자친구 조금 바뀐 것 같다. 왜? 아니야? 나 들어갈게. 아이, 죄송합니다. 주문은 뭘로 하시겠어요? 이거 곁도 오페라로 하지. 오페라 주문 받았습니다. 오페라가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정말 잘 고르셨어요. 선물하실 것 같은데 리본은 뭘로 하시겠어요? 나이 지긋한 여자니까 노랑이나 핑크는 관두게. 그럼 이 펄이 살짝 들어간 갈색은 어떠세요? 그걸로 하지. 할아버지, 사람들은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계획을 찾는데요. 행복한 일 있으신가 봐요? 손재주가 좋구만. 에이, 자, 다 됐습니다. 행복하게 되세요. 조심히 가세요. 행복한 순간이라. 민준! 어. 그냥 불러봤어.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해서. 뭐야, 너는 끝까지 잔인하냐? 있잖아. 난 네가 내 동창이었다는 게 잘 기억 안 난다. 일 때문에 만난 그 다음부터가 더 인상적이어서 그런가? 그러냐? 난 졸업식 때부터 쭉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실은 너도 나를 조금은 좋아했던 거지. 그치? 그치, 그치? 미쳤냐, 내가 이 자식아. 안녕. 안녕. 그만, 내가 말한 대로잖아. 어, 오빠, 저기. 어, 스킨십. 왜 둘이 같이 살아? 어? 어, 야, 왜? 어떻게, 어떻게. 살림 차가워. 왜 이래? 사귄다, 스킨십. 성아, 오빠. 걔. 어떻게? 어? 둘이 같이 살아? 너 이 새끼.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아, 절대 아니야. 오빠는 진짜 고난 남자야, 진짜야! 오빠 군대 나갔다 왔어! 지금 분명히 우리 개 커플 오해한 거지, 그지? 뭐 어때, 너 쟤들 낚을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너 쟤들 인연만 키우면 또 얼마나 예뻐지는데, 이씨! 진혁아. 아, 왜 또? 너 이제 내가 깨어나도 괜찮네? 네가 언제나 그러네? 그치? 너도 뭐 여자애들이랑 막 떠들고 그러네? 어, 그러네? 근데 너 괜찮냐? 쟤들 남잔가? 에이. 어, 이것들이 남자였나봐. 어, 형. 어? 오늘도 가게 못 나온다고?
아니 이사 간 지가 며칠째인데 아직도 짐을 다 못 풀어 인간아. 내가 못 살아 진짜. 내가 금방 가서 끝내줄 테니까. 아이 아니다. 아니 얼마든지 늦어도 괜찮으니까 혼자 알아서 해. 가게는 선이랑 둘이서도 괜찮다니까. 진짜 라면을 떼어 그죠? 아이 몰라 알아서 해. 어? 나 괜찮냐고? 끊어! 믿은 내가 바보지.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 왜 케이크를 찾는 걸까? 잘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상처와 잊고 싶은 기억의 연속일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한 순간에 어김없이 케이크를 찾는 건 아마도 그 때문이리라. 씁쓸한 게 인생이기에 행복한 순간만큼은 더 달콤하게 즐기고 싶은 것이다. 그럼 오늘도 케이크 팔러 날아보실까? 슬픔이 오면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설래. 너와 함께라면 주장할 것 같아. 저에게 가는 길이 이렇게 설레이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어 선우야 게이클럽? 한번 가자 그래. 에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이야.